알츠하이머. 아침에 참 그거 무섭죠. 주변 분들이 더 힘들잖아요. 걸릴까 봐서 걱정이 많아요. 치매는 최고의 적입니다. 치매 안 걸리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거 새집은 아닌가? 새집 아닌가? 새집인가? 산림청에서 이번에 위탁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람이나 식물이나 무럽지는 못하니까 저희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경도인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정원 활동 자체가 이분들 이제 치매나 노화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저희 세종수목원에서 조금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가끔에 봉사 왔는데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특별했었던 거는 세종시 보건소 쪽에서 선생님들을 별도로 선발을 해주셨어요. 치매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고자 안심마을을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 개선도 시켜드리고 서로 치매 환자들이랑 만약에 있어도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는지 지역사회 내에서도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하나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 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활기도 돌고 소풍 가신다고 항상 그리고 말씀을 하셔야 기분 좋게. 환경대학교 쪽에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정원의 치유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를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인지 기능이 조금 저하가 우려되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가드닝의 활동이 얼마나 노인분들의 인지 기능을 상승시키는데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혈압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악력 소근육의 정도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 측정을 진행을 하러 왔습니다. 가드닝 활동을 통해서 인지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게 내 혈류량을 조금 높이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집 만들기 같은 경우 색직 직접 새 둥지 색깔 칠해도 보시고 그리고 직접 꾸며도 보시는 무당벌레 같은 거 붙여도 보시는 작업을 하시고 좀 이따는 이제 병명 가드닝이라 해가지고 다른 활동도 또 하실 예정이시긴 한데 어르신들이 잘 따라서 잘 하셔야 그래서 진도도 빠르고 그만큼 만족도도 어느 정도 높고 참여율도 높으셔가지고 저도 좋고 이제 어르신들도 참여하시기 굉장히 좀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사회적 약속 프로그램에 같이 보조활동으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새집도 만들고 꽃도 심고 하니까 좋죠. 여기 오면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